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지아가 무언가를 찾는 중이다.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오리털 파카를 꺼내든다. 아빠는 송아지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라지만 지아는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집을 나선다. 아무리 생각해도 송아지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.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질 테니 파카를 가져온 것이다. 송아지가 체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얼굴을 만져준다. 또 차다. 아파? 오랫동안 우사에서 지아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병들고 상처 입고 떠난다는 걸 보고 배웠다. 하지만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도 분명 보았다. 송아지는 떠났다. 떠나버린 친구를 참아 보지 못하는 지아. 뒤돌아서서 이별의 인사를 건넨다. 지아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, 아빠와 엄마가 배웅을 하기로 했다. 아침에 큰 슬픔을 겪었는데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지아는 내색하지 않는다. 딸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부모님도 일부러 환하게 웃는다. 하지 마. 맞아. 우리 엄마. 야, 우리 엄마 외에는 이제 꼬꼬 응? 아빠, 내 몸 한 갑이잖아. 아유, 누가 그래, 한 갑이라고. 야, 아빠. 수두 좀 적당히 드시고요. 머리핀 깨지는 것 봐, 정말. 야, 나 진짜 아빠 대머리 되면 아빠랑 결혼식 안 들어갈 거니까. 아빠는 대머리 안 돼요. 이 머리 관리 좀 해주셔야죠, 아빠. 머리. 이 머리 펴는 거 봐야지, 아빠. 마시고요. 알았어. 이런 거 돼, 이런 거. 알았어. 지하든 몸 건강하고 우선 몸만 챙겨가서. 응? 괜찮아.